스미소니언 박물관은 공룡 전시물부터 희귀한 보석 전시까지 볼 수 있는 자연사 박물관인데요. 박물관 로비 중앙의 코끼리 박제가 우선 눈에 들어오고 미술관과 동물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입니다. 무료 입장이며 동물원은 아이들이 좋아할 분위기라 출구를 찾아 나와서 주변 풍광을 즐기며 사진 촬영을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압도하는 코끼리. 패키지 여행자들의 필수 사진 포토존입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가야 하는 이유는 엄청난 모형들의 크기에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 규모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블루 호프 다이아몬드 무려 45.52 캐럿이라는데 세계 4대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만했습니다. 엄청 크고 반짝반짝. 근데 주인을 해치는 저주의 다이아몬드라. 가지려고 하면 위험하다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층층 올라갈 때마다 크고 아름다운 자연물이 그득한 그곳. 참 멋있는 박물관을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